김정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쟁점 현안에 관해 논의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던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장이 미국이 추가로 양적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추측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해 유통법을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이번 주 들어 둔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1960선에 위에서 오늘 출발했었는데요. 장 초반 분위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현재 1940선 밑쪽에서 마무리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8천억 가까이 현물을 사줬었고요. 그중에 절반을 IT에 집중했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수 하락 전환을 한번 이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 사줬던 IT에서 개인들도 4천억 이상이나 팔았다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원달러 환율은요. 오늘 의외로 1102원 정도 전저점, 연저점 테스트가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일본 BOJ에서 그대로 양적 완화 규모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합권까지 쑥 올라와 오늘 환율은 좀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조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다음 날 곧바로 장 마감 무렵에 하락 전환해버린 코스피 다음 주에 초반의 분위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장 한번 전략들 한번 잠시 후에 세워보기로 하고요. 오늘장 특징과 특징 업종, 특징주까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먼저 가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5일 금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세계 증시가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재료로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장중에는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전강 후약의 장이었다는 점일 텐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5포인트 내리면서 193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1962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벌써부터 196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새로운 연고점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부담을 주는 가운데 장 마감에 임박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국내 증시에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 그 매수 물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3천억 원 정도 사준 것에 비하면 오늘장에서는 그 2배 정도, 7,90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사주는 만큼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기관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4,200억 원, 개인 쪽에서 4,600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일 연속의 상승이 버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2.8포인트 내리면서 52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6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9시 구간 지나면서 기관의 매물의 하락 전환한 이후에 결국에는 530선도 지지하지 못하고 마감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지지해줬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31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했지만 움직임이 조심스러운 가운데 12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기관 쪽에서 부담을 주면서 38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0전 내리면서 1107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가 장중에 호조를 보였고요. 그리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으로 달러가 유입되면서 역시나 하락 압력이 됐습니다. 오늘장 소폭 내리면서 1107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오르면서 77만 6천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포스코가 1.3% 올랐고요. 현대중공업이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중에는 40만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상승세를 접고 5거래일 만에 2.5%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0.8%, 2% 내렸습니다. 앞서 보신 현대차 그룹주 마찬가지로 기아차와 함께 하락 전환했고요. SK에너지는 정제마진 개선 기대에 오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17만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보합권에 마감을 했고요. CJ홀쇼핑이 0.4%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포스코 ICT는 LED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반도체와는 다르게 2% 상승 움직임 지속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0.7% 내렸습니다. 네오이지게임즈는 외국계 참고 통한 매도 물량이 확대되면서 3% 가까이 내렸고요. SFA가 태양광주 강세의 3%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1.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상승 바통을 거머쥐었었던 IT주들, 오늘까지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뒷받침해줬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7% 올랐습니다. LG전자 강보합권에 마감이 됐고요. 하이닉스 어제장에서 5% 정도 올랐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3% 올랐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까지 2%,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은행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원화 강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은행주 살펴봅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0.8%, 2%대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1%대로 오르면서 은행주가 강세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새로운 연고점을 선사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대우증권이 0.3% 올랐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3%대로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권에서 1%대로 오르면서 증권주가 강세였습니다. 반면에 화학주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LG화학이 2.5% 내렸고요. 호남석유가 4%, 한화케미컬과 마찬가지로 4%대로 나란히 내렸습니다. 네, 화학주들은 중동에서 물량 공급 과잉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세를 조금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태양광주들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신규 증설에 따른 성장성이 부각된다는 증권사의 호평이 나왔는데요. OCI가 0.8% 올랐습니다. 오성LST가 5%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 1%대에서 3%대로 오르면서 태양광주가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STX 그룹주는 하락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의 유럽법인인 STX 유럽의 공모량 축소 소식이 하락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STX가 12% 가격 12% 내렸고요. STX 조선해양이 14% 가격 제한권 가까이 내렸습니다. STX 엔진도 11% 내리면서 STX 그룹주가 약세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 코스피 지수는 고점과 저점을 모두 높이는 가운데 2%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도 라스성호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이었습니다. 네, 김보람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장 마무리를 좀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다음 주 준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에 있는 류영석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이 조금 약할 것이라 생각은 했었지만 이렇게 하락 반전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팀장님은 놀라진 않으셨는지요? 예,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은 긴 음봉이 출현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특히 긴 음봉 가운데서도 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 확인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7천억 넘게 매수를 했지만 기관에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자동차와 화학 쪽에서 큰 폭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IT 쪽이 상승폭을 확대하진 못하고 중후반에 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좀 매기 분산이라든가 아니면 집중력 저하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심리적인 좀 부담감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한 것을 보면 IT 쪽의 순매수 비중이 컸고요. 그 다음에 화학과 철강 등을 좀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화학과 자동차 쪽에서 큰 폭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IT하고 은행을 좀 매도한 반면에 화학과 자동차 하락에 대해서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화학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좀 부분적인 악재가 있었는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의 개방을 좀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가 2011년 1월로 신차를 좀 출시를 연기한 것도 좀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금융위원회 정책위원회 열리면서 다수간의 원엔 환율에 대한 하락 부담감들도 일부 자동차 주식에 대한 차익 매물이 불렀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는 아직 확인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중동 쪽 공급 과잉 우려가 오늘 화학주의 차익 매물을 불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등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LPDI 감산 효과라든가 좀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매력 때문에 순환매 양상에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올랐고요. 오늘 에너지 관련주인 SK에너지나 LS 등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내년도 기대를 반영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자동차 화학 쪽에 기관 매도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약세 틈타, 그 조정을 틈타 개인들이 사는 움직임도 눈여겨보여줬다 얘기하셨습니다. 자, 일본에서 오늘도 3% 급등도 있었지만 BOJ 회의가 일단 결과가 조금 나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결국 앞서 유럽 쪽에서의 금리 동결과 맞물려 이제는 달러와 약세 기조가 한동안 더 무리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쪽에 힘이 더 실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거나 환율 관련해서 빅 이벤트가 다음 주 G20 정상회의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도 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온다면서요? 네네. 예, 뭐 현재 뭐 미국 시장의 고용은 총 고용에서는 한 6만 개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즉 고용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고요. 민간 고용 쪽에서는 지난달 6.4만 개 정도 민간 고용 증가해서 한 8만 개 정도 소폭 좀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일단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민간 고용 부분에 있어서 한 15만 개 정도가 그 미국의 그 지속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 본다면 여전히 8만 개는 좀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인지 오늘 미국 시장에서 오늘 반영하는 나스닥 선물들은 소폭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그 한가운데 있는 건 양적 완화의 기대를 어느 정도 경기 회복 기대로 끌어올리냐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겠는데요. 아마 이런 흐름들이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하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증시의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면 1차적으로 미국 증시 고용 여부가 어느 정도 시장의 대치를 충족해줘야 되는 조건이 돼야 우리나라 우리 증시가 다음 주에도 조금 상승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주말에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오전에 보게 될 미국의 고용지표, 실업률 등이 굉장히 중요한 다음 주 초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키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이미 오늘의 음봉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지수는 조금 피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셨고 거래도 실리면서 좀 적지 않은 길이의 음봉이 지금 출현을 한 상황인데 말이죠. 지난번에 11월 전망을 제가 여쭤봤었을 때 좀 초반이 강하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약해지는 패턴을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역시 이 같은 생각은 동일하신지요? 예, 저희들이 대략 11월 증시를 보면서 조금 초반의 흐름은 조금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특히 월간 시장 흐름에서는 전강 후약 패턴이 될 거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고점은 대략 한 1960선 전후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증시 흐름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현재 흐름에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을 보유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한 단계 정도 중반 이후에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목하는 거는 최근에 어닝 시즌이 거의 12월 말로 이제 종료되면서 실제 그 어닝들의 그 EPS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게 조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MSCI 기준으로 PER이 지금 기존의 9배 초반에서 오히려 그 EPS가 조정되면서 9배 좀 후반 쪽으로 좀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그 화학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 부담되는 뉴스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그동안 상승을 읽었던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중반 이후에는 수익성이 좀 저하될 가능성들이 있어서 오늘과 같이 좀 차익물이 꾸준히 나온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IT와 은행 쪽에 대한 추가적인 순환매 정도로 시장을 국한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조선 화학은 조금 부담스럽고 앞으로도 관련 뉴스들, 이제 뭐 많이 올라 피곤한 이런 뉴스들이 많이 출연할 것 같다. IT와 금융을 오히려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월요일에 미국계 고용지표가 뚜껑을 열어봤더니 별로여서, 월요일날 IT가 약하다면 역시 조정 관점에서 오늘, 그리고 어제 못 사신 분들은 IT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좀 보면요. 물론 이제 이익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들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장세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팩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자동차 상승 같은 경우에도 PR 배수가 뭐 8배 정도였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10배 수준까지 시장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과 비교해서 적절한 밸류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시장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IT하고 은행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순환매 차원이든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측면이든 여전히 상승 여력을 좀 더 갖고 있는 쪽은 IT와 자동, IT하고 은행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시장 대비 조금 많이 오르지 못한 소외됐었던 그리고 싼 IT 은행주가 단기적으로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얘기하셨습니다. 자,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이었고요. 팀장님과는 월요일 날 또 장이 끝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쟁점 현안에 관해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려 한미 FTA 쟁점에 대해 최종 담판을 짓는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 FTA 추가 협의를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는 이미 서명된 협정문에 관해 미 측에 공격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모양새여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결과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이 미국이 추가로 양적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추측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볼커 위원장은 오늘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별 강연에서 현재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양적 완화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여부와 관련해 볼커 위원장은 연준의 1차 책임은 달러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연준이 달러를 무한대로 푸는 실수를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추가 양적 완화 대신 재정 적자 압박에 대처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건전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해 유통법을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만약 민주당이 거부하면 다음 주 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도록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전국에 걸쳐 규제하는 상생법안과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상생법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별도로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이번 주 들어 둔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금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이 -0.01%, 수도권 -0.02%로 지난주보다 모두 하락폭이 약간씩 줄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의 인기를 끌면서 전용 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값은 서울에서 한 주 동안 0.07%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셋값은 서울 0.07%, 수도권이 0.18% 상승하는 등 모두 올랐습니다. 다만 서울도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강남권 등 인기 학군 지역을 빼고는 수요 증가세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증권금융뉴스입니다.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은 오늘 외환은행의 매각 작업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커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인수 가격에 대한 차이로 호주 ANG은행으로의 매각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측일 뿐 모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매각 완료 시점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해외 뮤추얼 펀드에 자금이 9주째 순유입됐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국 관련 해외 뮤추얼 펀드로 32억 5,30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도 7억 달러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연일 경신하자 국내 주식형 펀드 하루 자금 유출 규모가 2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하면 2,147억 원이 순유출돼 이틀째 순유출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4달 초 서울 중구 쌍림동 도심가에 위치해 있는 20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을 매입합니다. 국민연금의 매입가는 약 3,4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이 매입할 빌딩은 지난 10월에 준공됐으며 지상 20층, 지하 5층으로 연면적이 8만 400제곱미터입니다. 네, FOMC가 있었던 이번 한 주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마지막 거래일에 차익 매물에 시달리면서 닷새 만에 숨을 고르면서 끝이 났는데요. 1960선에 대한 기대도 장중엔 내비쳤지만 막판에 하락 반전하면서 결국 1940선 밑에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보면 1900 정도에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거의 한 1940 정도에서 마무리된 건 괜찮은 상승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는 또 다음 주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G20 이슈가 있다는 거, 옵션 만기일이 끼어 있다는 거, 다음 주 후반 변수들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말 보내시면서 미국의 고용지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장마감 1시간 전 라스트 성공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